이제 당신의 한국을 맛보세요. 왕호리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 페더럴웨이 제1장로교회에서는 구자경 원로 목사 추대 및 선교사 파송식과 최병걸 목사의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최병걸 담임 목사의 인도로 총 4부의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오클랜드 우리교회 최병구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전성철 총회장의 설교로 예배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한만수 북서 노회장의 집례로 목사 서약과 교인 서약이 이뤄졌습니다. 3부에서는 최병걸 목사의 담임 목사 추대식 및 추대패 증정식과 신영국 복음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4부에서는 한만수 목사의 집례로 선교사 및 선교지 소개, 선교사 서약과 교회의 서약이 있었고, 이어 폴코너스의 중찬단의 축가와 구자경 목사의 회고 영상 및 답사가 이어졌습니다. 만큼 행복한 목회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제가 기도하고 무엇을 하자고 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저보다 행복한 목회자가 있겠는가. 구자경 목사는 페더럴웨이 제1장로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지난 28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힘썼고, 이번에 원로 목사로 추대와 파송 선교사로서 임명되었습니다. 300여 명 가까이 모인 이 집례 후 구자경 목사의 저서인 생명의 강으로를 각 한 권씩 증정하였습니다.